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파이썬 OpenCV를 이용해서 이제는 웹캠을 불러오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웹캠이라는 것은 영상을 이제 저장해서 저희가 불러오는 방식이 아니고 바로 노트북에 연결되어 있거나 PC에 연결되어 있는 그 웹캠을 가져와서 이제 실시간으로 영상들을 불러와야겠죠. 그래서 영상 MP4 파일들을 가져오는 거하고 좀 유사하지만은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기존에 앞에서 저희가 MP4 영상 파일을 불러오는 소스 코드이고요. 여기서 수정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 파일은 이제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워지도록 할 것이고요. 이 비디오 캡처라고 하는 함수가 이제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파일들을 불러와서 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0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이 웹캠,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그 웹캠의 디바이스를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0, 1, 이게 우리가 두 개가 만약,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화면까지 보여주기 위해서는 웹캠을 별도로 외부 USB에다 꽂게 되는 건데, 그랬을 때는 뭐 1, 이렇게 부여가 돼요. 그래서 0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노트북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V파일이라는 것을 이제 오픈을 합니다. 이것도 영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동작을 하게 이제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데 뒤에서 이제 우리가 처리하는 부분들이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웹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정을 했고요. 똑같이 이미지 여기서 불러오는 것을 계속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웹캠이란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보다 실시간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시간 화면들을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요 부분에서 웨이트 키 부분을 좀 수정을 해야 하는 건데 웨이트 키가 이제 25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1ms당으로 이게 거의 실시간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 그렇게 처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값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키 값이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시면은 이 키에 따라서 우리가 뭐 Q라고 누르면은 빠져나간다. 뭐 엔터를 치면은 빠져나간다.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겠지만은, 요것이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요. 어떤 키가 눌러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1ms당으로 계속 대기를 한다.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정을 해주실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지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캠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실시간이기 때문에 실시간 영상들을 계속 전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처리하는 방법들은 그냥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MP4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프레임별로 이렇게 웨이트 키를 설정해 주시면 되고 요거는 실시간의 영상들 그다음에 0으로 설정할 때는 그냥 이미지. 예, 이미지 처리할 때는 0으로 설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프레임 정상적이지 뭐 않는 뭐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요거는 이제 프레임별로 프레임 값들이 중간에 불러오다가 뭔가 이제 작동이 오류가 되잖아요. 웹캠 같은 경우 이제 뭐 그렇게 가져오다가 갑자기 안 가져오면은 뭔가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예, 그럴 상황일 때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파일보다는 그냥 오류 발생 뭔가 원인 발생을 했을 때 처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처리하는 거하고 매우 유사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잘 불러오는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좀 모습이 별로 그렇게 정상적이진 않은데 한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F4키를 누르시면은 이제 5초 정도? 예, 5초 정도 있다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제 머리를 하지 않아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엔터를 치시면은 바로 종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키값들이 이제 들어와야만이 이제 밖으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우리가 웹캠을 찍다가 앞에서도 제가 좀 이야기를 했죠. 웹캠을 찍든지 아니면 어떤 영상들을 불러오는 과정에서 그 순간을 내가 이제 이게 캡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키값을 하면 다 나눌 수가 있겠지만은 끝날 때 우리가 영상 그 하나 그 이미지를 남기고 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레임 CV2라고 해서 앞에서 배웠던 이미지 라이트를 할 것이고요. 이미지 라이트는 웹캠 점뭐 스냅이라고 해서 JPG 파일로 남기도록 할 겁니다.
JPG로 연기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 다운은 요것들이 이제 하나의 하나의 이제 프레임 값에 대한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미지 값이란 것이요. 그래서 그 프레임 정보에 있는 그 현재 프레임 그 이미지 값을 남기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뭐 동작을 시켜 볼게요. 예, 동작을 시켜 보고요. 앞에서 똑같이 저희가 웹캠이 동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엔터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끝나요. 예, 똑같이 끝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비전 쪽에 보시면은 이제 웹캠, 예, 스냅샵이라고 하는 snap.jpg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남죠. 그 다음에 뒤에 제가 열어봤더니 이상하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사진 파일이 하나 남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예, 저도 조금 이렇게 계속 이제 뭔가 연계를 해가지고 하나씩 좀 만들고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예,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후에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희가 tkinter라는 파이썬 GUI로 이제 우리가 만들고, 예, 잠깐 설명드리면은 나중에 이제 만들고 여기다가 이제 프레임을 나눠가지고 위쪽에 이제 영상들이 이렇게 막 실행되는 것들이 이제 보일 거고요. 아니면 이제 웹캠 같은 거로 이제 뭐 관리, 우리가 웹캠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되죠. 예,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만들고 나중에 이제 버튼으로 기능들을 구현을 하겠죠. 그래서 스냅샷 지금 그 실시간으로 동작되고 있는 것에 스냅샷을 이렇게 찍는 그런 기능들도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회색 쪽으로 바뀌는, 예, 그러한 그림들을 바꾸는 과정들, 이런 것들도 만들 것이고요. 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하시면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사람의 얼굴들은 이제 캡처하는 것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은 알아서 자기가 이제 사람들 얼굴들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네모칸으로 페이스를 인식하는, 예, 그런 프로그램들도 나중에 이제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모자이크 처리나 그런 것들을 하면 되겠죠. 예, 모자이크 처리나 사람의 얼굴들은 그런 걸로 한번 하든지, 예, 그런 식으로 한번 저도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